안녕하십니까. 이혁근 TV입니다. 아, 오늘은 저의 고향 충주시 노은면에 왔습니다. 고향 하면 뭐 지나가는 까마귀도 반갑다고 하잖아요. 지금 저기서 산소, 제일 위에 산소에서 내려다본 우리의 할아버지들입니다. 할아버지들. 뭐, 증조 할아버지부터, 뭐, 고조 할아버지, 또 아버지, 또 뭐 이렇게 쭉 있습니다. 작은 아버지까지. 이렇게 산소자리를 벗삼아, 이렇게 나무들이 풍성하게 자라고 있습니다. 저 위에 노란 거는 담배. 이곳은 담배 농사를 많이 짓습니다. 저 위에는 별장 비슷하게 임대 사업으로 후배님이 하시는 원룸 와서 한번 예약할 수가 없대요. 하도 사람들이 많아서 이렇게 즐거운 멋있고 즐거운 데가 있습니다. 여기야 옛날에는 한 90호 됐는데 지금은 다 살기가 좋은지 애지 사람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. 옛날만 같아도 친척, 이서방, 홍서방 뭐 이렇게 이서방 친척들이 살았는데 지금은 다 애지에 와서 이렇게 별장도 짓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살고 있는 동네가 우리 고향입니다. 보기 좋잖아요. 아무튼 뭐 애지에서 잘 들어오지 않고 인기가 나쁘다면 들어오지 않을 텐데 인기가 좋아서 이렇게 애지에서 들어와서 여럿이 살고 있습니다. 이렇게 아무튼 산소자리를 잘 썼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제가 아프지 않고 집안에 우환이 없고 그냥저냥 잘 살고 있어요. 이것도 조상님의 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조상님 모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여기서 이쪽은 제가 이제 나의 공간이라고 하는 밭입니다. 밭. 20년 전에 밭인데 지금 산이 됐잖아요. 제가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쭉 엔진톱으로 나무도 비고 또 원두막도 집사람이 만들고 했지만 좀 부족한 면이 있어요. 그러나 포크레인 작업도 하고 물도 끌어오고 전기도 끌어오고 뭐 해서 이렇게 좀 애들만의 공간 또 나의만의 공간이지만 자녀들이 와서 뛰어놀 수 있고 물놀이도 할 수 있고 내 마음은 그래요. 내 지금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예산도 예산이지만 또 광범위 너무 광범위한가? 또 이렇게 아카시아 나무도 있고 이렇게 산소자리 아버지 어머니 또 작은 아버지 이렇게 산소자리도 있고 요 주변에다가 제가 나의 숨터를 마련했습니다. 일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. 이렇게 해서 오늘은 나의 숨터 옆에 조상님이 묻혀있는 산소를 돌아봤고 나무가 좋은 게 있으면 이렇게 자르지 않고 며칠 있다가 이제 포크레인으로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. 저는 이혁근 TV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건강하세요.